안녕하세요. 축구 리뷰하는 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신어본 터프화 중에서 최악의 터프화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왜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기대했고 너무나 아디다스에서 광고했던 그 휘황찬란한 것들, 엘리트 모델과 뭐 나이키로 따지면 엘리트 최상급의 모델을 기대하고 샀지만 진짜 너무 실망감이 커서 이렇게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리뷰하는 건 전부 다 최악인가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데 그 흐름의 시작은 최악은 아니었어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반대로 그러면 네. 본인이 신어준 것 중에 최악의 제품을 리뷰를 하시겠다고 지금 TF 중에서 네, TF 중에서 네. 최악의 제품입니다. 본인이 그럼 가장 좋았던 TF는 혹시? 제가 가장 지금 만족스럽고 가장 좋았던 TF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발매가 되지 않는데 이제 뭐 본코어의 추천으로 2000년대 2010년 정도에 샀던 파루카스 TF 버전의 일본 그 터프화가 저한테 베스트 1이고요. 네. 그 제품만 한건 사실 아직까지 신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아련하네요. 갖고 오신 건 네메시스인가요? 네메시스. 네. 그러니까 최초로 제가 이제 슈 레이스 레스 신발끈이 없는 터프화였죠.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었던 네메시스 탱고 17.17 플러스 360 어질리티 터프 모델입니다. 이름도 복잡하네. 못 외우겠어요, 이런 제품들 이름을. 너무 길기도 네. 하고 너무 휘황찬란하죠. 근데 이걸 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이 제품을 신기 전까지 저는 신발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신었던 제품은 이 네메시스 17.1 에이지 제품이고요. 훌륭하고 네, 실제로 많은 이제 니트의 제품 중에서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나이키, 퓨마, 뭐 아디다스 3사를 통틀어서 니트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이 제품에 대한 이제 발의 핏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 제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제가 아디다스하고 나이키에서 상반적으로 느끼는 브랜드의 그 느낌은 아디다스는 이제 최근에는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관련된 펑션, 기능을 가지고 좀 발전시키는 느낌의 브랜드라면 나이키는 말 그대로 뭐 저희 여러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말 그대로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많이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나이키가 내놓을 만한 그런 제품의 이미지와 컨셉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디자인상으로선 뛰어났다. 네, 디자인상으로 뛰어났고 신민적인 컬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한테 터프화의 끈이 없어라고 이렇게 아디다스가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 저거 사서 신어봐야지. 그리고 다행히도 이 제품이 한국에 나왔고 이제 나오자마자 저는 구입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볼때참 이제 참고하셔야 될게 끈이 없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터프화에 대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품을 보면 제품의 맨 처음에 그 이름 자체 컨셉도 어질리티 니트 2.0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을 갖는 게 17.1 제품에서는 부분적으로 니트가 사용된 부분들이 이제 발에 터치가 있는 바깥쪽 발가락 부분과 이 안쪽에 패딩 부분에 보면 니트와 함께 어느 정도의 패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연이어서 하겠지만 밴디지 시스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 피부에 맞게 잘 모양에 맞게 테이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제 밀착감을 더하고 완성된 핏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히 잘 만들었어요, 정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니트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쪽이 지금 조금 다르네요. 앞쪽이 조금 네. 모양이 다릅니다. 네. 니트와 아예 밴디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이 코팅이도 그렇고요. 소재도 그렇고 두 부분이 완전 다르게 사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첫 번째 실망감은 저는 축구화라든지 기본적으로 신는 이 슈팅을 하기 위한 발에 신는 신발은 그러니까 축구라기 신발은 어느 종의 니트가 아니라 패딩 자체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축구화는 있잖아요. 맨발로 축구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부상이라든지 미끄러짐이라든지 그런 내추럴한 그런 컨셉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해요. 그리고 너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발을 축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포팅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국 무게 경쟁이 이제 그런 패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건가요? 그쵸. 극단적인 무게 경쟁, 극단적으로 새로운 걸 내보여 하는 아디다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축구화의 시장에서 약간의 위기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점의 자리를 뺏길 듯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질리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추럴 어질리티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제품을 신으라는 광고가 있는데 그걸 보면 좀 어이가 없을 뿐더러 이게 과연 진짜 신어보고 이 사람들이 그 광고 문화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질리티라는 게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저 17.1의 AG 버전은 아니고 맞습니다. TF에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TF 버전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착용감 자체는 매우 좋죠. 왜냐? 신었을 때 그 당시에 그냥 움직였을 때입니다. 플레이를 가정하지 않고 왜냐? 밴디 시스템으로 제 발에 맞게 그 제품을 그냥 딱 맞게 이 밴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단 문제는 플레이를 할 때 제 발이 움직이면서 급 점거를 하거나 급 발진을 하고 그리고 슈팅을 때리거나 해야 될 때 그 문제가 생깁니다. 발이 밀려나나요? 발이 안에서 좌우로 계속 밀려나는 현상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를 많이 급발진하고 급멈춤하고 많이 움직이고 모든 그런 동작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작의 구현에서 제 발과 이 신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TF 개발 동향과 비춰보면 그 문제가 지금 X 옆에 있는 모델을 갖고 계신데 예? 저도 이제 그 모델을 신어보고 똑같은 걸 느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TF화는 좁은 코트에서 보통 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스프린트의 거리도 짧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발의 좌우의 흔들림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네,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큰 경기장에서 이제 대부분 TF를 큰 경기장에서 큰 게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 드러나는 문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풋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약되는 플레이에 대한 화려함이라든지 오히려 반대로 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풋살 쪽에서? 네, 그런 과정에서 신발을 계속 바울이 좌우로 움직일 텐데 턴을 한다는 과정 물론 이제 그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속이랑 스프린트의 거리에 대한 거. 그렇지만 제가 축구에 가장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기본적으로 발에 대한 밀착감입니다. 그 레이싱 시스템이 없기 이제 레이싱에서 신발끈이 없는 시스템이 이제 채용이 됐지만 전 그에도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딴 게 아니라 해외 리뷰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안에 실리콘 처리를 했고 이 안에 밴디 시스템을 했지만 실리콘은 그 예를 들면 넌슬립 네 넌슬립 양말처럼 여기 네. 보시면 이런 실리콘 처리가 돼 있고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제어할 수 있는 이제 논슬립 마찰을 줄 수 있는 범위가 플레이어와 힘을 주는 범위에 그보다 더 낮게 있기 때문에 실리콘은 어느 정도 면적에 걸쳐서 도포가 되어 있죠? 발목 부분에만 이렇게 이 밴디지 발목 부분에만 도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발 전체를 감싸는 이 홀딩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신은 님이 보통 지금 뭐지? 그 발볼이 조금 좁으신 편이신가요? 볼 전체가 넓지 않습니다. 이제 끝에 쪽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는 타이트하게 맞는 편입니다. 그렇다만 제가 좁다 넓지 않다 말씀드리면 여기가 항상 남아요. 그래서 제 발을 볼을 봤을 때 완전 넓은 형태는 아니고
뭐 축구화를 충분히 보통 정 사이즈나 많은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발 사이즈고요. 그래서 문제가 더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 제품은 발을 여러분들이 축구화 없는 그러니까 축구화 끈이 없는 제품을 구입하실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움직임이 적고 미끌림이 적고 봉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사이즈에서 과한 추진력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극단적인 조건 하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끈이 없는 축구화에 대해서 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끈이 없는 축구화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서 발을 잡아주는 축구에 필요한 기능을 절대적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신어본 축구상, 터프화상 가장 최악의 축구화로 꼽고 싶습니다. 그럼 끈 없는 축구화를 신고 있는 손흥민은 뭐죠?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게 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축구화를 잘 신고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아니 물론 뭐 비판이나 뭐 댓글이 달려도 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항상 그건 저는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 선수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고 잘하는지 자기 발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자기 발에 만들어져서 패딩을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건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는 생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를 교체하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축구화를 자기 발에 만약 맞춰서 그 패딩을 완벽하게 해놨다면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게 없이 그냥 그 적정한 사용 기간에 계속 알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지금 그 17점이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끈에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두 제품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만약에 이 TF도 끈이 달려있는 형태였으면 괜찮은 신발이냐? 그런 문제. 끈이 달려있었다면 발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으면 좋았겠지만 패딩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기능도 생각보다 아니라 형편없습니다. 안쪽에 봐도 패딩이 없고요. 전부 다 360 어슬리트랑 컨셉이 다 밴드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좀 발을 면적을 해서 터치를 할 때 틱틱거리는 느낌? 야, 물론 맨발의 감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패드 인사이드 패드라든지 이런 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좋다 그 볼필링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사이드도 전혀 패딩이 없는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얇은 폴리에스터 폴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중조골에 대한 이 스터드에 대한 이 뭐지 볼도 사실은 넓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볼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완벽한 평발이라 이쪽에 대한 면적에 닿는 부분이 많아서 아치 예 아치 부분인데 완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좁으면 좋을수록 불편한데 그게 한 축으로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끈없는 축구화가 향후에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제품들도 제한적이긴 하죠. 그리고 뭐 향후에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제한된 제품의 수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용자들의 많이 이거에 대한 선호를 안 한다는 측면을 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질 선수가 맨 처음에 아디다스 프레데터 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다가 다시 끈이 있는 축구화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선수들도 물론 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다가 되돌아온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끈이 없는 축구화보다 끈이 있는 축구화를 신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선수들 축구화, 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고 선수 분명히 많고 그런 선수들 선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선수를 위해서 그 제품이 맞게 만들어졌다라는 가정이고 저희가 사는 이것들은 제 발에 일단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아마 소비자 측면에도 한번 경험한 사람이 자기 발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이상은 다시 구매할까요? 라는 측면을 봤을 때 뭐 이제 제조사 입장, 아디다스 입장에서도 만약 재고가 남고 더 인기가 없다면 계속 제품을 가져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줄거나 없어지는 방향 속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제품을 발매를 하게 된더라도 지금 가장 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축구화는 어질리티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경량화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축구화의 기능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아,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여질리트라 이름을 좀 빼고 나름의 패딩이라든지 발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보조 장치가 잘 된다면 그때는 좀 이제 다른 차원의 다른 축구화를 여러분이 좀 이제 끊임없는 축구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가능성이 매우 좀 낮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끊임없는 축구화가 나오는 거는 아디다스의 그 플러스 모델들. 네, 플러스 모델들. 그것만 모델들이죠. 있고. 나이키는 어쨌든 끈이 다 있죠. 그쵸. 어떻게 보면 나이키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브랜드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나이키에서는 끊임없는 축구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죠. 오히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축구화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자동 슈 레이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기계로 자동으로 자기 발에 맞춰서 이렇게 조여줄 수 있는. 오히려 나이키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끈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방향이 아디다스는 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끈이 없는 축구화들 네. 중에 이제 이거는 어쨌든 TF 모델에 좀 한정해서 말하는 건데 이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면 X도 지금 뭐 손흥민이 끈이 없는 걸 신고 있고 어쨌든 플러스 모델에 지금 그 TF 말고도 다른 제품들에서도 계속 그 끈이 없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후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없어질 거다. 저는 좀 이제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저 같은 경우. 근데 축구화에서 지향하는, 그러니까 최적. 그러니까 뭐 완벽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기능적인 점들 효율을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밖에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선수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성화이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제가 잘 맞는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안 맞으셨던 제품이 저한테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제품을 갖다 가지고 많이 이제 신고 본인이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스프린트를 많이 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뛰는 거리가 축구할 때 스프린트를 안 하시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스프린트를 아예 안 하지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프린트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민첩하게 움직이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능력 있으세요? 능력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축구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계속 가속을 가야 되는 상태에서 이 신발은 저한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뭐 짧은 스텝으로 계속 밟으신다면 이 축구하고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정하고 나서도 제가 느끼기에 풋살 코트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드리블을 짧게 치거나 순간적으로 빨리 제끼거나 나가 슈팅까지 연결해야 되는 동작들에서 이 축구화가 적합하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반문을 하실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또 주관적인 리뷰이기 때문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최악의 축구화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최악이라 안 하고 더 심한 얘기 하는 거예요. 최악까지 하고 뭐 더 심한 얘기, 쓰레기들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아까도 처음에 1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느꼈던 아디다스의 브랜드의 이미지는 이 제품이 필요한 기술을 기초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완전 나이키의 느낌이었죠. 새로운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 이걸로 저한테 해서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아마 제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그런 것 때문에 신었는데 실제 축구할 때는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게 매우 안 좋다고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래요. 다음에는 같아요. 이 제품을 신고 굉장히 좋다는 분을 한번 모셔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진짜로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에 의견?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축구화를 신고 나서 더 생각이 강해진 건 축구화라는 신발에서 끈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운동용으로는 과연 적합한 건가? 라는 진짜 그 충격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용으로는 무조건 끈이 있어야 되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끈이 달린 축구화를 신으시라고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끈이 없는 축구화는 일상생활용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편안함에 대해서는. 근데 운동용으로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고요. 메시 되게 아이러니한 그 축구화 중에 하나는 좀 디자인이죠. 메시 축구화 이거 같은 경우도 메시는 축구화 일체형을 신지 않습니다. 여기가 분리돼서 이제 최근에 나온 코파 시리즈처럼 이제 조여가지고 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완전 커스터마이징이어서. 예,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이제 반론, 아니 제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살라, 뭐 손흥민, 그리고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은 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지만 또 메시는 반대로 끈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일체형이 아닌 축구화 이런 식으로 신는 걸 보면 실제로 끈으로 발을 조여준다는, 발 전체를 감싼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선수 자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축구화 애들, 왜냐면 실제로 이런 축구화, 끈이 없는 축구화를 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보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최악이란 이름도 있지만 끈이 없는 축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좀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뷰를 보시고 끈이 없는 축구화를 구입하시기 전에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많으셔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 라시는 분에게는 한 번만 추천해볼 만하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또 팔아야 되나요? 제가 이 전편에 이야기했나요?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하셨어요? 네. 1편에서 몇 번 안 신었던 걸로 기억나요? 한 네 번 정도 신었던 것 같은데 정말 불편해서 팔았어요. 네. 왜냐면 좀 가지고 소장, 저는 수집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이 좋은 축구화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끈이 없는 축구화에 대해서 뭐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이런 영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또 이제 새로운 축구화, 아마 저의 인생 최애 축구화, 최애 아이템, 최고의 축구화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걸로 한번 리뷰를 했잖아. 아니죠?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생, 사랑의 차도 아니,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 최애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아이템이나 축구화로 한번 좀 다시 리뷰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우님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